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쏠쌤이고요. 여기는 상천역입니다. 아, 여기에서 저는 오늘 호명산을 갈 거고요. 호명산의 상징은 호랑이거든요. 금년이 이민년 호랑이해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금년 초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왔어요. 어저께가 금년 들어서 최고로 더운 날씨였거든요. 3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좀 더운 날씨긴 한데 약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래도 더위 이겨내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천역에 있고요. 이렇게 호명 잣나무 숲속 캠핑장을 거쳐서 호명 호수를 갈 거예요. 호명 호수에서 호명산 정상까지 가는데 여기 높이는 안 나왔는데 632.4m예요. 소요시간은 4시간 47분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가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500m 지점을 500m 걸어 올라와서 10분 걸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서 산으로 올라갈게요. 이런 길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산속 숲길로 뱀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길입니다. 뱀이다, 뱀이다. 뱀이 나오면 그렇게 노래 부를 거예요. 길도 없죠? 잣나무 숲이 참 좋죠. 제가 오늘 새벽차 타고 와서요. 상천역에 8시 20분 조금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일찍 서둘러서 왔더니 이 조용한 가운데 벌써 이 훌륭한 잣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에 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뵀나? 벌써. 맞아. 네.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내가 해보니까. 그 아픈 고비를 넘기셔야 돼. 넘어야지. 내가 대문산에서 맨발 해고 다녔잖아. 아, 서울에서 오셨구나. 네. 대문산도 갔었는데. 네, 대문산은 맨발 벗고 다니기 참 좋아요. 예. 네. 맞아. 저랑 기차를 같이 타고 오신 분들인데. 대문산은 걷기 좋은데 여긴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 너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좀 바닥이 아프게 생겼죠? 아이고 바닥이 벌레가 엄청 많네요. 날파리 같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벌레들이 너무 붙어 다녀요. 이렇게 친한 척을 해. 우리 초면인데 너무 친한 척하고 달라보네요. 막 눈으로도 들어가요. 아이고. 길은 험합니다. 아이고. 엄청 험한데? 아주 인사를 빡세게 합니다.
안녕. 자는 거야? 상수리가 떨어졌는데 아주 싱싱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네요. 요속에 벌레들이 알을 까놓았습니다. 아, 여기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냥 눈 뜨고 갈 수도 없어요. 계속 눈이 감겨져요. 피하느라고. 너무 달라붙네. 그렇게 좋아 내가? 이 상수리 나무 열매에 여기 벌레가 알을 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줄기를 끊어서 땅에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알 까라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요. 내년에 부화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벌레가 되나? 어, 벌레가 이게 지금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입구부터 여기까지 이 벌레 피하느라고 벌레 피하고 발에 돌 피하고 정신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있으면 막 눈으로 들어가네. 눈을 감아야 하오리까? 지금 여기는 길이 너무 험해서 제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산행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처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속도가 안 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저 날파리와의 전쟁이고요. 이 돌들과의 전쟁이고요. 이 습도와의 전쟁. 오늘은 흡사 전쟁터에 온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좋아서 왔는데. 만남입니다. 기쁘지 않은 만남. 지금 너무 이 벌레가 괴롭히니까 발도 힘들어서 속도도 안 나는데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자꾸 달라붙고 그러니까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아유, 새가 위로해주네. 하지만 제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화내지 않겠습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천천히 사부작사부작 가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네임의 이런 돌길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잔돌도 아니고 콘돌도 아니고 발바닥에 붙으면 최고로 감각이 잘 느껴지는 그런 돌들만 있어요. 평탄한 흙길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와, 근데 앞에 남아있는 길도 계속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잘 이겨내면서 올라가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을 신으면 저의 맨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 늦더라도 꾹 참고 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제 몸에 붙은 날파리를 떼는 소리입니다. 막 손에도 붙어서 뭐 다리에 붙고 손에 붙고 얼굴에 붙고 어떤 애들은 막 눈 안으로 들어가고 콧구멍 앞에 대기하고 있고 야, 진짜 험하다. 제가 상천역에서 2.31km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파리와의 전쟁입니다. 1차 목표 지점인 호명호수까지 1.28km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온 거고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 완전히 진짜 무슨 전쟁통에 오는 것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이 헤쳐나가야 할 이 악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요. 습도도 너무 높고요. 뭐 벌레 많고 전부 돌길이고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으로 왔는데 제가 겨울에 왔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 산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산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약간 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3분의 1을 더 가야 되잖아요. 아, 투덜거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날파리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 변함이 없네요, 길이. 이 한결같은 이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할 것 같기는 한데 비가 내려도 또 산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오늘은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겠어요. 비가 또 내리다가 그쳤어요. 습도는 또 더 올라갔어요. 호미호수까지 1km도 안 남았어요. 0.65km 남았고요. 아, 호명산이 거의 4km 남았는데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뭐 날씨도 안 도와주고 길도 안 도와주고 벌레들도 안 도와주고 계속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이런 벌레도 없었고 땀도 이렇게 나지 않았고 신도 신고 올라왔었고 길이 이렇게 험한지도 못 느꼈었어요. 기분 좋게 올라와서 그 겨울에 그 호수를 보니까 너무 뻥 뚫린 기분이라서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찾아왔더니 아주아주 힘이 드네요. 제가 5월 말에 소백산을 갔다 오면서 그 즈음에 10일 동안 7산의 정상을 찍고 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산행을 했고 6월 달에는 장마가 있었고요. 또 7월엔 이제 폭염도 심했고요. 어저께는 저는 진짜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라 그래서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7월의 마지막 날 제가 또 이 호랑이를 맞이해서 정월에 왔던 호명산을 다시 한번 왔고요. 오늘 7월 31일이니까 뭐 한 보름만 있으면 이제 여름은 다 가는 것 같아요. 8월 15일이 또 말복이거든요. 말복 지나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어느 생각 여름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름 정말 산행 열심히 했고요. 더운 줄 모르고 잘 지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많이 덥습니다. 오늘이 제 여름 산행 중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소백산도 힘들다고 했나? 하는 것마다 다 힘들군요. 인간의 마음인지라 힘든 마음을 이겨내면서 저는 호수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쁘구나 길이. 힘들어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쁜 길로 안내하네요. 어머머머 아주 긴데. 아이고 호랑이도 나오게 생겼네. 어이구 호랑이도 나오고 뱀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니 나비가 나왔군요. 어머머 무서운데. 너무 좁아요. 지금 제 몸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오. 아니, 이거 너무 긴데? 향기가 좋다. 이거 무슨 냄새지? 여기는 호랑이가 노는 놀이터 같은데요. 그늘막. 오 마이 갓. 계속 이 상태로 이어지나 봅니다. 바닥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오, 여기 비가 많이 젖었네. 땅이 다 젖었어요. 오, 나왔다, 나왔다. 엄청 길었네.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어, 호수도 아직 안 가셨어요? 어, 저도 지금 늦어갖고 천천히 왔는데 아직 계시네. 어, 예. 이따 봬요. 예. 아, 저만 늦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걷는 게 아주 편하지 않으면 제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나 봐요. 정상 속도로 온 것 같습니다. 보통의 속도로. 아, 길이 예쁘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냄새가 더 물씬 날 거예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런 길이 뭐가 예쁘냐고요? 예쁘잖아요. 호명호에 도착했습니다. 호명호 앞에 왔습니다. 아, 힘겹게 힘겹게 왔네요. 겨울에 왔을 때는 지금 왔던 길로 안 오고요. 어, 그 옆길로 왔나 봐요. 어, 지금 여기는 좀 시간도 좀 길고요. 제가 오늘 또 긴 코스로 잡았거든요. 겨울엔 짧은 코스였고요. 아, 어쨌든 아, 여기까지 오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요. 기분이 아주 상쾌, 유쾌, 통쾌합니다. 저는 정상을 향해서 다시 발길을 옮기겠습니다. 아, 카페네요. 아유, 올라가는 길도 이쁘게 해놨네. 저는 그냥 길다방 믹스커피 먹겠습니다. 저 지금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아, 너무 시원하네요. 저 숲 안에서 무지하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여기 오니까 땀도 다 식고요.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제가 아까 힘들다고 했나요? 아유, 그 소백산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짧은 시간 내에 정상까지 이 정해진 시간에 긴 거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맨발로. 그래서 힘이 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산이 뭐 험하거나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날씨도 그렇고요. 길도 그렇고 우리 벌레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호명산까지도 아주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뭐. 지금 배도 많이 고프고요. 너무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배도 많이 고프고 제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토요일 밤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나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오는데 제가 어젯밤에 밤을 꼴딱 샜어요. 여기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수면 부족인 것도 또 힘든 원인이 있겠네요. 아, 다음부터는 제가 컨디션 조절 잘해서 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일을 붙잡으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일단 마무리 해놓고 해 뜨는 거 보고 가방 꾸려서 나왔더니 아주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직 산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한시름 논 것 같아요. 오는 길이 너무 험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멋진 거북이를 보여드릴게요. 거북이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호명사님을 알려주는 호랭이가 이렇게 어응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거북이 보러 가자. 여기 거북이가 날고 있죠? 제가 날아가는 거북이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멋있나요? 가 아니고 저 호수에 떠 있습니다. 지금 거북이 등딱지는 그 태양열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호수에 엄청 커요. 지금 크기가 엄청 커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너 보러 왔어. 안녕. 아주 큰데 잘 안 보여요. 수면 부유식 태양광 발전 설비 하늘거북이래요. 태양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오구구, 오구 무서워. 편히 쉬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비가 또 많이 내립니다. 우산이 없어서 맞고 갑니다. 우산도 안 갖고 와서요. 비 맞고 가고요. 대신에 가방에 우비는 챙겨왔습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 통합 기준점이고요. 통합 기준점의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 타원체와 딱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시켜주네요. 아, 시원합니다. 호수를 만들기 위한 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긴 여러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경치 좋은 데 사시네요. 아, 왜 이렇게 또 가출을 하셨어요? 그림이다. 진짜 그림이다. 아우, 예쁘다. 지금 호수와 이 댐의 중간에 서 있는 거고요. 저는 이 호수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서 댐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댐이 너무 이쁘네요. 정말 그림같이 이쁘네요. 아, 멋지다. 안녕. 다음에 봐요. 호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지금 끝지점까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산도 없고요. 우비 하나 챙겨왔습니다.